야, 여기는 그냥 강추할게요. 야, 여기는 그냥 제주도 왔다? 특히 지금 이 시즌에. 다들 어서오세요. 길가에 차 세우고 꽃 구경하는 사람들 엄청 많네. 이 제주도에도 벚꽃 보는 명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겁나 많네. 여기는 녹산로라는 곳인데 보시면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유채꽃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유채꽃이 있고 유채꽃 그 뒤로 벚꽃까지 있어. 이게 유명한 거예요. 우리 쓱 한번 가봅시다. 오케이?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고요? 아닌데 벚꽃 스팟 이거보다 유명한데 몇 군데 있는데? 아, 여기가 제일 유명합니까?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유명한 곳이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심지어 여기는 아직 메인 거리가 아니래. 앞으로 가면 더 메인 거리가 있대요. 에? 여기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라고요? 아, 여기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하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보통 제주도에서 벚꽃 본다고 하면 제주시 쪽에 유명한 스팟이 많거든요. 이쪽까진 잘 안 오는데 여기 좀 멀어요. 아, 여기 좀 멀어. 그게 문제야. 제 지금 숙소에서도 제 서귀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지금 택시비만 3만원 나왔거든요. 조금 멀긴 한데 아, 근데 뭐 볼만하지. 여기 커플들끼리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 되게 많네. 그리고 아까 그 뭐냐 웨딩 사진 웨딩 촬영도 있었어요 아까. 야, 여기서 웨딩 촬영을 한다는 거는 꽤 유명한 곳이구나. 커플들 헤어질 건데 사진을 왜 남기냐고요? 혹시 모르니까. 혹시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.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의 추억을 남겨놔야지. 헤어지면 그때 삭제하면 되지 뭐. 딱 저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모쏠이야 모쏠. 야, 길 예쁘긴 하다. 차만 없었다면 더 예쁠 텐데. 여기는 말 목장까지 있는데. 야, 이거 그림이 한국이 아닌데 이거. 야, 이건 뭐 해외 드라마에서 나올 뻔한 그런 목장인데. 여러분들, 와, 이거? 아,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일단 뷰 한번 보고. 이건 뭐야?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아, 그냥 타신 거예요? 아,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? 아, 그렇구나. 전 좀 이따가 타겠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, 우리는 일단 여기 뷰를 좀 보자. 아, 와, 이거 진짜, 와, 얘 너무 예쁜데? 여러분들, 유채꽃밭 여기가 1위네. 유채꽃밭은 여기가 1위야. 오 마이 갓. 벚꽃이랑 유채꽃이 같이 있는 유일한 도로라고요, 여기가. 여러분들, 요쪽에 보이는 이거 핑크핑크한 거, 이거 다 벚꽃이에요. 벚꽃과 유채꽃이 공존하는 거리, 녹산로. 야, 이게 난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. 나 처음 알았잖아. 나 엊그제 알았어. 어제 처음 알았어요, 여기. 막 검색하다가 여기 이런 데가 있는 걸 나 어제 처음 알았다니까. 아, 여러분들, 오기 잘했다. 야, 여기는 그냥 강추할게요. 야, 여기는 그냥 제주도 왔다. 특히 지금 이 시즌에.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오늘이 3월 오늘 며칠이죠? 오늘 29일이네 그러니까 3월 29일인데 한 4월 초까지 4월 10일까지 제주도를 여행 온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무조건 들려야 돼. 약간 그런 곳이에요. 필수 코스.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 그냥 그림이겠는데? 아, 특히 저 뒤에 돌아가는 이 풍력 발전소들이 더 이 그림을 멋있게 만드네. 아, 좋다. 너무 좋은데? 아, 근데 여기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 되게 많다.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전문 장비 가져와서 그 대포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로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 되게 많은데? 여러분들 이 그림 어때? 와, 이건 너무 그림인데? 야, 저기 웨딩 촬영 왔네. 야, 저렇게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봐, 이거 그림인데? 야, 여기는 진짜 웨딩 촬영 할만하겠다. 저기는 또 말이 지나가네. 근데 이쪽에 이 풍차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게 너무 멋있어. 풍력 발전소 지나가는 것들이 이게 진짜 너무 멋있네. 꽃향기 장난 아니에요. 진짜 꽃이 이렇게 많으니까 꽃냄새 꽃향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. 꽃향기와 그 다음에 말똥 냄새도 꽤 나고 있습니다. 이 길 가다 보면 말똥들이 꽤 있어.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싸놓은 똥들. 아, 근데 유채꽃 향기는 언제 맡아도 기분 좋죠. 나중에 봄에 오게 된다면 무조건 같이 온 사람 여기 데려와요. 야, 이건 무조건 점수 딴다. 특히 부모님들.
부모님들 데려오면 무조건 점수 땁니다. 힐링된다고요? 아, 너무 힐링되죠, 그죠? 어, 이쪽 끝으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또 이런 길이 있네? 이거 무슨 길이야, 이거? 오, 길도 예쁘다. 지금 제가 제일 끝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.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없어요.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아. 전 좀 마스크 벗고 이 신선한 공기를 좀 이렇게 흡입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좀 걷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이 코로 이렇게 들이키는 이 숨이, 아,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고마운 거야. 여기는 진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데려와야 돼. 여자친구 생기면 데려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. 아, 이따가, 아, 이게 이거 이 기차 지나가는 길이구나, 이거. 나 아, 이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돈대요. 예. Beautiful, right? 유채꽃 향기가 거기까지 난다고? 난 이제 유채꽃 향기가 좀 안 나요. 마비된 것 같아. 가까이 가야 날 것 같아. 아. 어우야, 어, 꽃 향기 너무 좋은데? 꽃 꺾어가지고 귀 옆에 꽂으라고요? 형 올해 나이 37이야. 뭐 여자친구랑 같이 왔으면 몰라도 내가 혼자 여기 왔는데 그러고 다니고 싶진 않다. 아, 그러지 말자. 자, 이제 벚꽃 보면서. 야, 여러분들, 벚꽃길이 10km야, 10km. 14km입니다. 와, 14km 한 걸어볼까, 여러분? 아, 벚꽃 질릴 때까지 보여줄게. Are you ready, brother? 와, 아, 여기 말 먹이 주는 데구나. 여러분들, 여기 말 엄청 많아요. 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는 거 나 처음이야. 와, 여기 말들이 여기 둘러싸여 있는데? 와우. 오, 말 너무 많다. 어, 왜 지나갑시다. 어, 냄새 장난 아니야. 그리고 여러분들,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, 자, 여러분들, 이게 다 벚꽃나무인데, 아, 아직 만개까지는 아니야. 한 4월 한 3일 정도 되면, 아, 활짝 피겠다. 4월 1일? 아, 근데 여기 사람이 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두지. 사람이 걸을 길이 없다, 여기. 찻길밖에 없어요. 아, 양쪽으로 좀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깔아 놓던가 하지. 이거 너무 위험한데? 다들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요. 어, 여기 뭐지? 블라제 힐사이드? 이건 뭐지? 여러분들, 여기, 이건 뭐죠? 동백인가요? 어,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길래 뭐가 있나 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, 요런 곳이 있네요. 아,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아요. I feel so good. 아, 유채꽃이랑 벚꽃이 좋아. 괜찮다. 아, 근데 이 길은 진짜 너무 예쁘네. 벚꽃이 더 만개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4월, 이거 보려면 4월 10일 전까지는 와야 돼. 어, 4월 10일 전까지는 와야. 어, 이거 깔끔하게 잘 폈다, 이거. 여러분들, 지금 벚꽃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. 이 사진으로 찍었는데 가까이서 찍으면 이 정도예요. 따라라라라라라. 아, 야, 이쪽 길 계속 예쁘네. 이쪽 길 계속 예쁘다. 어, 여기는 이제 걷는 길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, 아, 너무 위쪽으로 가지 말고 아래쪽에서 벚꽃 구경하는 게 낫겠다. 네, 그래야 좀 걸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너무 위쪽으로 가시면 못 걸어. 걷는 도로가 없고 거기는 그냥 차를 위한 드라이브 코스고, 밑에서 좀 걸어야 돼. 여기 뭔가 데이트 코스네요. 아, 완전. 이거 완전 데이트 코스지. 여기 커플들 천국이라고요? 그런 것 같아요. 아, 여기는 진짜 데이트하기 너무 좋겠다. 이쪽 밑으로 내려오니까 벚꽃이 훨씬 더 잘 펴있네. 아, 이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이 길에서 혼자 걷다가 전 애인 만나면 죽고 싶다고요? 아, 왜 죽고 싶어? 이 길 걷다가 전 애인 만나면 딱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지. 어? 너 옛날에 나랑 사귈 때는 이런 데 싫어했잖아. 어, 그러면서 가는 거지. 야, 이거 완전 만발했네. 이거는 진짜 완전 폈다. 이쪽은, 어우. 아, 이쪽은 잘 폈다. 아, 여러분들 힐링 되십니까? 야, 근데 벚꽃은 왜 이렇게 짧게 피고 지는 거야? 최소 한 달은 유지됐으면 좋겠다. 그렇지 않아요?